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김현경 작가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냉타운탕 4.5번 게스트 이송민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 명의 게스트가 더 있는데요. 저 화면 밖에 계신데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누구시죠? 네, 저는 방구석 4번 4분 강지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언제 다 만났었냐면은 그 제 스터디 친구들, 4번 친구들, 그래서 4번 셋에 5번 하나 요 방송에 다 나왔던 친구들인데 같이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희지 안녕, 고고이님, 강지원님은 또 방송에 나오시기에는 쑥스러우시다면 네, 편히 있고 싶어서 밖에 있습니다. 네, 화면 밖에서 네,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진짜 저 친구가 왜 저러는지도 오늘 방송에서 내용에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냐면 트라이타입이에요. 트라이타입 저희 처음 다루거든요. 사실 그동안 트라이타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댓글에서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일부러 안 다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트라이타입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트라이가 말 그대로 3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5번이고 여기는 4번이니까 5번에 4번 날개고 여기 4번에 5번 날개라 굉장히 비슷한데 위치에 있지만 중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성 중심, 머리형이고 여기는 감정 중심, 가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애니어그램이 1번부터 9번까지 고착이 원칙적으로는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유형이든 그 설명을 읽으면은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조금은 있어. 오픈마인드거나 아니면은 자기 내면이 복잡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다 있는 것 같지. 사실 다 있거든. 그런데 이게 크게 또 중심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성 중심, 감정 중심, 본능 중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도 중심적으로 쓰는 거가 내 거가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욕구들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머리형이니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가슴형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제일 중요한 욕구기는 하지만 여기도 머리형처럼 내가 세상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안전하게 대처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도 당연히 있고 저 또한 남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당연히 있고 또 이제 장형의 가장 주된 욕구는 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다. 그런 욕구도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형 그 이성 중심의 욕구 중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쓰는 이제 전략에 따르면 저는 5번 유형의 고착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형 중에서도 2, 3, 4번 중에서도 내가 감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일 중심적으로 쓰는 전략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장형의 본능 중심의 전략 중에서도 8번, 9번, 1번의 전략 중에서도 내가 제일 중심적으로 쓰는 전략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래서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본 유형이 5번이니까 5 앞에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저는 4예요. 그러니까 가슴형의 나의 자아는 4번인 거지. 그래서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장형의 전략 중에서는 9번을 제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5, 4, 9예요. 비슷해요. 비슷해. 강지원이랑 똑같아요. 설레어요. 그치. 저쪽은 4번에 머리형은 5번이고 장형은 9번이라서 4, 5, 9, 9, 나는 5, 4, 9니까 그 숫자 3개가 일치하잖아. 여러분 4번이랑 5번이랑 9번이 셋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움츠림형. 후퇴형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랑 지원이는 후퇴형 완전체예요. 제가 후퇴형 완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뭔 말 있어? 후퇴! 후퇴! 바로 후퇴! 후퇴형 완전체라서 우리 강지원님은 너무 오늘 방송이 쑥스럽다며 안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 후퇴형 완전체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 같아. 그렇지. 끼고는 싶어. 근데 또 4번이야. 사회적 본능 1차잖아. 왔잖아. 끼고는 싶은데 이제 난 후퇴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또 알기 때문에 나 또 붙잡지 않고 알았다 그러면은 밖에서 아주 가끔은 참여는. 붙잡아줘요. 근데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붙잡으면 또 이제 듣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한번 계속 그렇게 후퇴할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안 나오는 건 좋은데 대신에 화면 밖에서 그렇지. 참견을 해라. 어, 내가 말 걸 때 이제 얘기를 해라. 같은 유형이 아니어도 이 번호 구성이 비슷한 사람은 또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를 트라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 트라이 타입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이 트라이 타입이 오래된 이론은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학자로 뭐 구르지에프랄지 뭐 나란조랄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정리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뭐 돈 리처드리스 뭐 러서드슨 제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 막 교재 쓴 분들 있죠. 제가 메인으로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책들 보면은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교재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원래 애니어그램은 뭐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는 지혜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론이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런 걸로 봐서. 그리고 사실은 트라이 타입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다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이론은 아니야. 뭔지는 알겠는데 좋은 이론의 조건을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 이론을 위한 이론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이론을 만들어 갖다 붙이면 분류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론이 효용 가치를 가지려면 이론이 하나 더 붙으면 더 복잡해지잖아. 안 그래도 애니어그램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날개, 뭐 하위형의 뭐 통합과 분열을 기타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뭐 이론을 하나 더 붙이면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만큼 설명의 효용성이 있어야 돼. 공부하기 힘든 만큼 더 실용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트라이 타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트라이 타입 아니고도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다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론을 갖다 막 붙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하나의 이유였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제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분이 내가 봤을 때는 9번인데 자기 4번이래. 그래서 내가 아닌데 9번인데 9번이랑 4번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달라요. 전혀 중심이 전혀 달라. 근본이 다른데 내가 그렇게 아닌데 9번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트라이가 9라는 거야. 4, 뭐 9겠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9번 근데 트라이 4를 쓰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번호로 헷갈리기가 쉬운 원인이 돼. 그래서 아, 그 사람 트라이 4 쓰는 건 맞지만 뭐냐면은 그래도 4번인데 장형을 9를 쓰는 트라이랑 원래가 9번인데 이제 가수명을 4를 쓰는 사람이랑 같은 걸로 우리는 어차피 트라이로 4 뭐시기 9인데 같은 거라는 식으로 퉁치면 곤란해. 그런 식으로 대충 뭉개고 퉁치는 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유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말 다른 것도 우리 오래된 메인 이론을 확실히 쓸 줄 알고 트라이를 배워야지 이게 트라이부터 배워버리면 어? 그러면 그냥 하나씩 셋 중에 하나씩 고르면 되겠지. 9분의 1 확률이었는데 이게 3분의 1 확률이 되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면서 본질이 흐려질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트라이 타입을 다루지 않았는데 송민이가 이제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나는 뭐 그거 별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뭐 내가 오사군 거는 알겠는데 금방 알겠는데 그게 뭐 꼭 효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송민이가 여러분 되게 공부를 진짜 많이 마음 공부에 저보다 더 진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새로운 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하면 뒤죽박죽이 된다라는 굉장히 TJ스러운 맞지 사실 그 그런 신념이 맞아요. 있어서 그런 편인데 이제 송민이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사주 별자리 이런 것도 다 같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이제 점점 트라이에 이제 스며들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송민이의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지하게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나의 그 선입견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이거 알면은 또 풀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 공부를 더 해서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기초를 일단 송민이가 나의 이제 트라이 약간 스승님이니까 아니요 늘 스승님. 이렇게 겸손하시지만 아니 관심을 가져서 저도 이제 언니가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이니까 그치. 이제 왜냐면 저도 트라이가 이제 4번, 1번,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 5는 사실 겹쳐.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가 지금 많이 겹치는데 나도 9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1이랑 9가 진짜 다르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다른데? 근데 안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사실 그 트라이 타입의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설명들 있잖아요. 뭐 몇 번 무슨 유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고 뭐 예를 들면 4.15는 뭐 연구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이 약간 그 설명 자체의 그 언어적인 틀에 갇히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처럼 그냥 내가 장형 중심으로 봤을 땐 좀 이런 유형에 가깝고 좀 머리형 중심으로 봤을 땐 좀 이런 유형에 가까워서 내가 요 유형이지만 좀 다르게 왜곡되어 보이거나 뭐 이제 하이형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고 싶은 마음에 트라이 타입이 그 전체가 몇 가지가 있느냐 조합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너무 많아. 잡아 내가 5번이면 5번 안에 가슴형 자아도 3개가 있고 장형 자아도 3개가 또 있으면 3, 3은 9에서 9개고 그게 또 9가지니까 81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이 타입은 사례가 81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 자체는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례야. 근데 이제 81가지 사례를 우리가 오늘 다 볼 수 있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사례가 다 없어요. 저랑 애니어그램 연구 제일 같이 많이 하는 친구가 이제 은비라는 친구잖아요. 그 8번 친구 여기 방송에 자주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둘이서 81가지를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 방송에서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트라이 타입을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뭘 알게 됐냐면은 실제 인간들은 오히려 트라이 타입이 다양한 사례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렇게 같은 유형인데 심지어 날개도 같은데 나랑 이렇게 다른가를 트라이로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음을 얻고 이랬는데 방송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트라이는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 조합이 희한하다 이러면은 일단 상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어떤 조합은 캐릭터로서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그 조합들은 잘 나오지 않고 좀 편중이 되어 있어. 그렇지만 보면은 아, 이 조합이 이런 특성을 가지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 풀 수는 없어. 아직도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가 실제로 이 트라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겪었던 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5번에 난 4번 날개잖아. 그러면은 5번에 4번 날개니까 언뜻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트라이를 사 쓰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 맞아, 진짜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 그게 신기해. 5번에 4번 날개인데 트라이는 2나 3 쓰는 사례도 다 있고, 여기는 4번에 5번 날개니까 트라이를 5를 쓸 것 같지만 6, 7을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개도 그쪽이고 사실 트라이도 다 그쪽을 써.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우리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장형 그쵸. 쪽이란 말이야. 9번이랑 1번이랑 이게 되게 차이가 큰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트라이 이거 쓸만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그 차이였어. 우리의 그 장형 자아의 차이였어. 맞아. 그거를 송민이가 한번 어떻게 다른지 왜냐면 여기서 먼저 깨달았거든. 언니 진짜 굿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요. 처음에는 그 5번도 좀 흐린눈하는 게 있잖아요. 그 5번 흐린눈하는 게 있지. 그냥 좀 굳이 신경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 싶으면 이렇게 좀 쳐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이랑 9번이 그 본질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착각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디서 느꼈냐면 희지 언니가 처음에 본인이 트라이가 9인 것 같다 그랬어요. 맞아. 4번에 6번에 9다. 맞아. 4, 6까지는 우리가 알겠고 근데 9다. 나는 9를 쓰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찐으로 느꼈거든요. 희지 언니 트라이 1인데 맞아. 거기도 트라이 1이 있어. 언니도 지금은 그게 이제 1인지 알잖아요. 근데 한교 언니가 그걸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거 이렇게 파고들어서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같고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저도 굳이 말 안 하지만 우리는 사실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고 말해보기도 언니 이제 진짜 이럴 가능성 없냐 저는 이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편인데 언니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옆을 봤어. 언니부터 봤어. 나는 사실 언니가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언니가 그래? 이러고 그냥 진짜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겠지 그냥 이러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9번이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언니가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 성분도 워낙에 낮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언니 나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먼저 그거를 꺼내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냥 그러고 지켜보잖아요 언니를. 저 지켜보는데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처음엔 저 이렇게 언니를 이렇게 먼저 봤어. 근데 언니를 봤는데 언니가 말 안 하고 지원 언니도 봤어. 지원 언니가 말해주겠다고. 근데 저기도 그건이니까 저기도 말 안 해. 아니 뭐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전 이제 희재 언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왜냐면 언니도 4번이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준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근데 언니 1번 나 언니가 1번인 것 같다 트라이가.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희재 언니가 트라이가 1번인 것도 확인이 되고 생각을 해보더니 어 맞아 나 1번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1번이 있는 사람으로서 느꼈거든요. 희재 언니한테 아 언니 트라이가 1번이 있구나.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 트라이를 9를 많이 쓰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9번스러운 면이 많다는 걸 알아. 테스트 해보잖아. 그 체크하는 테스트 해보면 5번이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오긴 한데 항상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9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트라이 9를 확실하게 쓰는 5번이다 보니까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유독 9번들이 자기를 5번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9번을 5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생겨. 근데 물론 5번이랑 9번이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야. 같은 그 움츠림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4번처럼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비슷해 보이는 게 있으나 사실은 5번이라고 다 저처럼 9번 느낌 주지 않아요. 5번 중에서도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이나 8 쓰는 사람들 정말 9번 느낌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트라이 9를 강하게 쓰는 5번이니까 그리고 9번들 중에서 트라이 못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철석같이 자기를 이제 5번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캐릭터 중에서도 유독 오인율이 많은 거를 내가 보니까 그 트라이 쓰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빨간머리 애니 얼마 전에 7번이냐 4번이냐를 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댓글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 7번 그 베이징 영상에서 내가 빨간머리 애니를 했더니 4번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일단은 걔가 NFP야, 걔가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거를 4번의 특성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빨간머리 애니 트라이 4를 써. 맞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빨간머리 애니랑 똑같은 사람 있어요. ENFP의 479인데 저랑 그 애니어그램으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7번 치고는 약간 또 감정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쁘기도 하고 얘기도 굉장히 귀담아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4번에 대해서 특성 얘기하니까 공감도 하고 그래서 아 4번일 수도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4번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벌어진 지점이 있거든요. 그 어두운 얘기나 좀 과거에 저는 과거 얘기를 계속하는 편인데 그치. 그거를 아무리 제가 뭐 연민을 빼고 그냥 드라이하게 말한다고 해도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 기준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빨간머리 애니 걔가 그러니까 7, 4 걔는 8이야. 근데 그 장영 트라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이랑 9번 장영 트라이를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장영 트라이를 확실하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둘 다 장영이 아니지만 장영 자아도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랑 대결이라고까지 말하면 장영이 아닌 사람들은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해야지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어떤 전략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팔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쉽지. 트라이 팔 쓰는 사람들은 좀 들이받는 편이야. 좀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왜 나한테 그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나빠! 라는 식으로 쉽게 가는 사람들이 트라이 8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트라이 9 쓰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덮고 좋은 게 좋은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미심쩍어도 바로 팔려고 하지 않고 일단 두고 볼까? 라는 태도를 좀 많이 취하는 편이야. 그리고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번이랑 8번이 차이가 원래 장영은 셋 다 싸우는 사람이지만 9번은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8번은 좀 밖이랑 싸우려고 하고 1번은 자기랑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되게 엄격해. 자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고 자기가 일관성 있게 자기 내면을 정리를 하고 싶어 해서 풀리지 않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되게 집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 특히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틀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트라이 부수는 사람들은 일단 내비두거든요. 그게 그런 면에서 좀 서운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트라이 1이나 8 쓰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관없는 사람이면 또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이래 이러면서 좀 고쳐주려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트라이 부수는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지원이도 굉장히 찔린다는 듯이 웃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근데 관여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을 좀 존중하는 맞아.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1번들은 그거를 약간 두고 못 보더라고 내가 보면. 1번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 1번보다 난 트라이 1번 쓰는 사람들이 더 집요할 때가 아, 많다고 생각해. 1번들이 되게 뭐 고집스럽다고 하지만 자기가 꽂힌 원칙 말고는 또 1번에 다 관심 없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조져 1번들은 실제 1번들은 근데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이게 조금 미심쩍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관여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서 숨이 막히는 게 하는 포인트들이 더 많아. 형민이 같은 경우도 희지도 그렇고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렇게 바로 파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도 공부하고 정리하는 거 내가 얼마나 좋아해. 그렇긴 한데 봐봐 트라이도 누가 트라이를 가지고 헛소리를 한다 라고 하면 트라이 1 쓰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첫소리가 나오지? 그러면서 바로 팠을 거야. 트라이 9 쓰니까 나는 일단 흐린눈하고 넘어가. 이거를 괜히 들쑤시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약간 먹금 느낌으로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타이밍이 늦어. 왜냐 9번들도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9번들은 시간이 필요해. 좀 기다려줘야 돼. 어느 순간 이건가 약간 뒷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는 또 한단 말이야. 난 사실 9번들한테 공감한 점이 되게 많아. 그래서 9번들한테 잘 안 당하기도 해. 이게 9번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얘는 다 받아줄 것 같고 다 참아줄 것 같은데 사실 아니어서 넘어가는 게 많은데 내가 9번들한테 잘 안 넘어가거든 내가? 그 전략을 내가 되게 잘 알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내가 9 쓰니까. 아픈데 몸으로 통증이 몸으로 통증이 올 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좀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9번들한테서 흔히 느끼는 그 어떻게 저걸 견디지? 이건 이런 거 있잖아. 모르니까 견디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몰라본 적이 없어. 내가 느끼는 거 항상 알고 싶으니까. 근데 언니가 4번이고 아니 5번이고 4번 날개를 쓰고 해도 이게 트라이 9번이니까 그게 되는구나. 왜냐면 9번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 갑자기 빵 터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한테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실제 9번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진짜 위화감 확 느끼지.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5번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내 영역 안에서 내 캐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상담하신 분들은 4번이나 5번 이런 분들 중에서 트라이를 내가 이제 요즘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 그전에는 이제 상담할 때 얘기를 안 했다가 그래서 트라이 뭐 1 쓰는 분, 8 쓰는 분, 9 쓰는 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랑 비슷한 유형인데 특히 뭐 5번 이런 사람들이 알아. 5번들이 실제 장형도 아니고 이게 되게 관찰하고 파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거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딱 벌써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라고 이제 거기에 꽂히는 거 아닌 거잖아. 내가 어쨌든 틀렸다고 느꼈잖아. 근데 트라이 9를 쓰는 사람들은 응? 이렇게 하고 사실은 틀렸어. 틀린 게 맞는데 그치만 저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두고 볼까? 이게 의식적인 그게 아니고 말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마치 9번이 말리듯이 남의 말이 9번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말리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은근히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일단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깊이 생각을 하니까 아닌 부분이 걸러지잖아.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지. 걸리잖아. 말을 안 한다면 의식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편해. 근데 여기는 의식이 아니더라고. 그냥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러고 이제 흐린 눈이 되는 거야. 자동 흐린 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희지가 뭐 트라이 1이니 9니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은 맞아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 당연히. 희지가 트라이 9가 맞아 이렇게 됐으면 눈이 오히려 반짝했을 텐데 잘 모르겠으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러고 일단 넘긴 거야. 모르는 걸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게
그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차이가 있고, 이제 일단은 그럼 장형 자아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가슴형 자아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뭐 가슴형이니까 끝났지만, 나는 이제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메인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다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쓸까? 2번 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되게 관계 중심적이고 감정 중심적이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의 관여나 도움을 되게 감사하게 받고 기꺼이 받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좀 직접적이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2번처럼. 그리고 3번 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뭔가를 되게 잘해서 능력 있고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너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그런 존재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3트라이 쓰는 사람들이고, 저같이 4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진짜 4번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좋게 봐주지 않아도 돼. 나의 별로인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있어서 오히려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나의 더 나쁜 점을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 같아. 실제보다 더 할 때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그런 극단의 모습을 다 갖고 있을 수 있고, 정말 여기서 보면 좋은 점이고 이쪽에 보면 단점이잖아요. 단점으로 보이는 점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난데.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치우친 설명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할 때도 있어. 그렇지.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되게 많이 위화감을 느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남편이 6번인데 우리 남편의 그 트라이를 보면 우리 남편 6, 1, 3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제일 애니어그램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번이랑 3번이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5번이랑 1번, 5번이랑 3번이 궁합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그쵸. 막 찰떡궁합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 개인적인 특성이란 말이야. 왜냐면 5번 중에서 1번이나 3번 되게 좋아하고 잘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아냈어. 내가 트라이 때문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나는 트라이 중에서 1번, 3번이랑 제일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도 날개 찾을 수 있거든요. 내 장영자 9번이잖아. 근데 만약에 날개를 찾는다면, 날개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찾다면 나는 9번에 8번 날개야. 그래서 저 상당히 9번에 8번 날개 스러운 면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9번에 8번 날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 내 장영 자아인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장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8번 스러운 면도 조금 있어. 근데 나는 1번 스러운 면은 진짜 없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가슴형 자아가 4번이라고 하면 난 4번에 5번 날개야. 그 날개조차도 3번 쪽은 안 써요. 그러니까 나는 3번들의 세계관이랑 1번들의 세계관은 나한테 너무 위화감을 많이 주는 세계관이야. 근데 사실 1번, 3번이 완전 다르고 사실 그들끼리도 되게 안 맞거든? 근데 비슷한 점이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뭐냐면은 솔직하지 않아, 자기 욕구에 대해서. 그게 너무 비슷한데, 그게 좀 다른데, 1번은 초자아가 강하고 3번은 페르소나가 강하거든? 초자아, 페르소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옛날 심리 철학에서 쓰는 개념들이잖아. 프로이트나 융이 쓰는 건데, 초자아는 나 새끼가 똑바로 하는지 감시를 하는 자아 위에 자아고, 페르소나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아지만, 어쨌든 내가 보면 페르소나랑 초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잘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되게 위화감을 주고 길을 빨아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있어서. 근데 우리 남편이 1, 3을 쓰는 거야.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고. 근데 내가 정말 이거를 너무 유레카였던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랑 내 동생, 여동생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성격 유형이. 그래서 나는 되게 내 동생이랑 비슷한 남자랑 결혼을 했다, 억울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 다 6번에 7번 날개고, 그 MBTI도 똑같아. ESFJ 똑같고, 신경성도 우리 남편이 더 높긴 하지만 둘 다 높고, 내 동생은 자기 보존이고, 우리 남편은 사회적 본능이긴 하지만 우리 남편도 자본 높아. 그래서 둘이 굉장히 비슷해. 둘이 만나면 네 맴 내 맴이야. 제가 김연경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서로 너무 공감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우리 남편이 더 훨씬 어려워.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여동생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머리끄댕이 잡고 뭐 평생 살아온 사이니까 당연히 남편이 더 어렵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 동생은 6, 2, 8이야, 걔는.
그러니까 내 동생은 훨씬 솔직해. 그러니까 2번 쓰니까 막 되게 2번 같은 면도 많아요. 내 동생은 막 오지랖 부리고 좋아하면은 막 잘해주면서 강요하고 막 이런 면도 있고, 8번이라서 나도 처음에 내 동생도 내 동생 완전 J고 FJ니까 또 트라이 일스나 절대 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둘 다 절대 구는 아니야. 절대 참지 못해 둘 다. 그래서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참으니까 일단. 그치. 그렇긴 하지만 1은 아닌 것 같은 게 1은 자책을 진짜 많이 해. 맞아요. 그 자기에 대해서 기준이 되게 높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1번은 아예 그냥 이상한 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트라이 1쓴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게 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저는 9번에 8번 날개라서 작은 자가 사실 되게 대충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번 트라이 쓴 사람들을 보면 나도 대충 사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진짜 대충 아, 사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대충. 아니 이게 진짜로 열심히 안 사는데 그런... 열심히 사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치, 게 아니지. 근데 이제 대충.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자책하는 게 있지. 있어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남들은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 같지만 혼자 자책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트라이 굿 쓰는 사람들은 지원이도 밖에서 공감하겠지만 나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일관되게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자책이 나오는 거고, 근데 9번에 8번 날개들은 좀 반성은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하고 나면 반성은 해. 반성은 하는데 아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막 해서 복귀하고 이러진 않아. 왜냐하면은 8번 날개들이 그렇더라. 그치 그냥 나 새끼 실수할 수 있지. 남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트라이 9 쓰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너그럽고 남들한테도 너그러워. 9번 같단 말이야. 근데 트라이 8 쓰는 사람들은 남한테 되게 엄격해. 자기한테 너그럽단 말이야. 쟤는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반성은 해. 반성은 하지만 이제 빠르게 반성하고 그치. 잊어버리고 약간 반성했으면 됐지 뭐. 반성했으면 됐지 뭐.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끝나. 그러니까 내 동생은 그런 애야. 7번 날개에다가 트라이 2, 8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좋겠다, 욕망에 오히려. 솔직해. 쉬워. 그러니까 좀 치이지. 좀 시끄러워. 좀 킹받지만 편해. 오히려 얘를 대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막 해놓고서는 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원하는 게 확실하니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남편 그렇지 않아. 우리 남편은 가슴형장 3번에 날개 차점 4번 날개 쪽이야. 오히려 복잡해. 2번 날개도 아니야. 2번 같은 거 되게 없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2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장영자도 1번 쓰다 보니까 난 장영자 우리 남편은 날개 없는 것 같아. 9번 날개도 아니고 2번 날개도 아니고 그냥 완전 정1번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랑 살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우리는 뭐 잘 안 싸워요. 워낙 잘 맞기도 하고 내가 싸우는 거 싫으니까 거의 안 싸웠지만 유일하게 되게 좀 심각하게 내가 요구했던 점들이 말하자면 트라이 28처럼 굴어줘라 이거였던 것 같아. 솔직하게라도 해라. 나한테 왜 그러냐. 우리 사이에 왜 자꾸 자책하고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해줘. 민폐 같아도 상관없고 우리 사이에 그게 뭐야. 내가 알아야지 뭘 맞춰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니까 나는 6, 2, 8이랑 평생 살아고 그렇게 나한테 굴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더라도 1, 3 같은 면이 내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면이어서 2, 8처럼 굴어줘라고 말한 것 같아. 결국에는 그게 이제 너무 유레카였던 거야. 우리가 싸운 게 유일하게 정말 내가 힘들었던 점이 이 면이구나. 근데 우리 남편은 타고난 게 1, 3이기 때문에 2, 8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안정감을 많이 줘서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이팔처럼 됐어요. 나한테만은. 근데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점이 굉장히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고, 우리 가족들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트라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엄마 6번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6,1,4야. 그래서 우리 엄마 굉장히 4번스러운 6번이었거든요. 1도 진짜 강했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보면 내 동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엄마랑 되게 비슷한 점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613이고 614고 우리 남편 그리고 4번 날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비슷한 면들이 있었고, 그 우리 아빠가 1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도 우리 아빠 있잖아요. 뭔지 알아? 137이야. 안 맞아. 개골 때려 진짜. 여러분 137 트라이 쓰는 사람들 캐릭터 생각하면서 상상이 가세요. 1번인데 3번 7번인 거야. 진짜 진격의 1번이거든요. 그래서 아 왜 특이하지? 사실 우리 아빠 1번에 9번 날개 쓰고 싹 자기 보존에 완전 ESTJ고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특이한 면이 있어. 근데 그게 1, 3, 7 써서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래서 트라이도 궁합이 있어. 내가 선호하고 좀 잘 맞는 그게 있고. 그래서
그 내가 삼 쓰는 사람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아빠도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아빠한테는 사랑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약간 그런 거를 너무 못 채워드렸다라는 약간 반성이 되는 거야. 자꾸 아빠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근데 나는 그게 아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난 트라이 샀으니까 아빠의 있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내가 인식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아빠한테는 굳이 아빠의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게 됐었던 것 같고 내가 나의 단점을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해시키고 싶었던 건 아빠는 너는 왜 그렇게 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냐 너 이상한 애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내가 알게 됐고 내가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나는 나를 막 축혀 세워주고 나의 단점을 막 덮어주려고 하고 이런 거를 불편해. 그치 네. 나 그럼 사랑받는다고 못 느껴 그게 내가 아닌데 자꾸 좋게만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은 너무 고맙지 고마운데 불안해요 그게 오히려 그치 저게 아닌 걸 알면 날 떠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전 다 말하는데 포장지를 다 이렇게 까서 하면은 다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그럼 그게 약간 마음이 불안한 거 그냥 대로 그냥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서 친구들이랑도 미스 커뮤니케이션 났던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 불편할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거야 굳이 별로인 면을 나의 별로인 면도 자꾸 말하고 걔의 별로인 면도 내가 사실 자꾸 말하고 말 안 해도 알 건데 근데 나는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 싶은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편도 킹받았을 것 같거든 근데 난 그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그 사람의 특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굳이 단점을 까발려서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흉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우리 남편 알게 된 점 그게 있잖아. 나는 귀여운 거잖아 그냥 그것까지 해서 그 사람 맞아 알고 보니까 이런 점도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런 점도 있어. 근데 그 점들이 막 이렇게 좋은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그래. 그냥 그렇다고요. 맞아. 정밀하게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나는 사랑이거든.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안 좋은 점도 그렇게 해주면 물론 그 순간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 사람이 그걸 알고도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맞아.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긴. 나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맞아. 지원이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안 좋은. 지원이 남편분 9번이잖아. 트라이 뭐 쓰는 것 같아? 36 보면은 공동체 완전체. 그치, 좀 하는 것 같다. 사본이 차여도 커버되는 면이 또 약간 묘하게. 36군이. 맞아. 936. 이게 진짜 그 완전체인 사람들은 또 그 완전체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게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기한 조합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송민이는 본인의 트라이 타입 그 취향이나 궁합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나는 요거 쓰는 사람들 편하고 아니면 9번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 제가 좀 동경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가슴형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어째 트라이가 1번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얘기하면 1번 쪽이 군활기긴 하거든요. 그냥 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많지만 이걸 그냥 내색을 안 하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생각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검열도 심하고 근데 그게 또 상대방들이 100% 못 느낄 거라고 생각도 안 해. 희지 언니도 처음 내가 별 말 안 했는데도 좀 1번 아니냐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1번 느낌 있긴 있어. 나는 그 1번이 그니까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그 집착이 어떻게 보면은 4번에 5번 날개인데 이제 트라이 1번이니까 이런 면을 더 좁아지는 게 있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해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걸 이렇게 못해주지. 누구나 못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잘 표현하고 싶은데 나를 이 방면에서 설명을 하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한 순간 사실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그런 거에서 오는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내가 말한 게 정당한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아예 이해를 못 받을 것 같으면 말 시작을 안 해. 그리고 저도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전체 맥락이 궁금하니까 왜 그런지도 되게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래? 이건 관심 표현인데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되게 관심 있으면 이렇게 지켜보는 쪽인데 근데 내적으로는 9번, 트라이 9번을 쓰거나 물론 그게 모든 순간에 완전한 수용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도 하죠. 방치일 때도 있고 방치일 때도 많아 사실 보면 미안해 나 좀 방치해
근데 그냥 어쨌든 그냥 너가 나 안 건드리면 나도 너 안 건드려라는 그 마인드가 조금 편안할 때도 있고 좋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좀 필터가 있어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전 친화성도 높고 사실 저는 약간 신경성이 낮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요런데 신경성까지 높았으면 맞아 더 빡셌을 거야.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근데 나는 내가 그래도 신경성이 낮으니까 맞아. 괜찮은데 그래도 필터링을 계속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사실 이 필터링 해봤자 이런 거로 사람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이유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만 되는 사람인데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좀 일단 편안을 많이 느끼고 가슴형이나 장형들도 장형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제일 메인 세계관이지만 이 사람들도 세상이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파악해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찾아서 세상을 내가 대처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할 때의 입장들을 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트라이 5 쓰는 사람들은 일단 거리 두고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장형 진짜 8번, 9번, 1번 이래도 뭔가 좀 전략적이고 전략적인 면모 또는 굉장히 쭈구리 같은 면모 자신 없으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 없으면 바로 이렇게 딱 숨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 8번이 분열 방향이 5여서 5처럼 보이는 거랑 트라이플 5를 쓰는 8번이랑은 또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거 나 경험했어. 우리 엄마가 트라이 5가 없고 7이 있거든. 비통합 방향의 느낌이 어쨌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진짜 우리 엄마 ESFP고 완전 감정형일 때 딱 물러날 때 보면 진짜 5번 같아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되게 냉정하게 분석해서 아니다 그러면 딱 뒤로 물러나서 움직이질 않아. 그럴 때는 딱 뭔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것도 빠르고 되게 갑자기 머리형처럼 되는데 그러나 트라이는 7 쓰신다. 트라이는 7이죠. 무조건 7이에요. 우리 엄마 날개도 7이고 그러고 이제 6번 트라이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나의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좀 참여하고 그런 만큼의 대가를 받고 이런 자세가 강해서 트라이 6 쓰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6번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이거 왜 안 해? 나는 이거 하는데 저거 저렇게 해도 돼?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트라이 7 쓰는 사람들은 7번처럼 일단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뭐 또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우리 방송에 계속 나왔던 은비 있잖아요. 은비가 8번에 9번 날개인데 걔를 처음에 7날개로들 많이 보거든요. 외향이라서. 그게 뭐 외향이라서 MFP고 막 그래서 4번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트라이 7 쓰더라고. 그러면 분명히 7 같은 면이 있어. 이거 하면서도 아 나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자성이지. 응 맞아. 그러니까 뭐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는 그 초조함이 있어. 트라이 7 쓰는 사람들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번이 통합 방향이라서 7번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 아빠 그렇기도 해요. 우리 아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어서 7번처럼 이제 다 감사하고 이런 면들도 되게 많아. 좀 태평하고 이런 면들이 있지만 트라이를 7을 쓰기 때문에 그 초조함이 있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아우 너무 아깝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막 이러는 안달복달하는 게 있어. 심지어 신경성도 진짜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트라이 7 때문이더라고. 저도 이번에 언니랑 얘기하면서 성분이 생각보다 낮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도 뭐 낮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자성사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하고 심지어 저는 자본도 살짝만, 그러니까 단차가 낮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비슷한데, 비슷한데 근데 저는 5번 쪽이니까 이걸 세이브하는 쪽으로 쓸지 맞아, 맞아.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초조감은 없어. 그냥 그 상황에 놓이면 뭐 그땐 좀 4번으로 있다가 또 성분 쓰는 대상한테 성분 쓰다가 내향이고 날개 5번이고 하니까 그런 건데 맞아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은비도 우리가 사자성이라고 하고 거기 여기는, 에너지가 많잖아 8번이고 맞아 근데 에너지도 이게 그냥 에너지 자체가 많은 거랑 요거를 정말 다 써야 되겠다 진짜 최대한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누려야 되겠다라는 자세랑은 또 다른 거라서 여기도 4번은 5번 날개고 이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면 일단 정리를 하려는 태도가 우선인데 여기는 일단 걸려놓고 못 누리면 아까우니까 저는 오히려 관계도 너무 늘면 조금 아 여기서 더 늘리면 안 되겠다 맞아 맞아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신경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트라이도 못 쓰니까 트라이 못 쓰는 사람들은 좀 약간 방어적이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나중에 사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트라이를 그거를 써서 그런 건지 이 사람이 뭐 통합 방향 또는 분열 방향에서 그런 건지 그리고 날개랑 또 다르고 이거는 뭐 안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듄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나도 소설을 본 건 되게 유명한 SF 소설인데 이게 영화로 나왔단 말이야? 혹시 듄 보셨어요? 네. 원, 투 다 봤어? 아니 원만 보고 투를 보고 싶었는데 지원이 봤어? 원 봤다. 원 봤어? 그 듄 주인공이 거기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폴이 5번이거든? 그리고 그 5번 세계관이고 작가도 백타 5번이고 주인공도 5번인데 걔가 이제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1편 봤을 때는 4번 날개라고 생각을 했어. 5번은 4번 날개라고 생각을 했고 4번이겠지. 걔가 이제 리더잖아. 5번 리더잖아. 보기 드문 5번 리더란 말이야. 얘가 나중에 이제 그 반란군을 규합을 해서 대결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편까지 보고 나니까 얘가 5번에 6번 날개고 그래 1편까지 봤을 때 약간 5번에 사 느낌이 그치 그 그러니까 5번에 6번 날개고 심지어 자기보존 1차라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듄 보세요. 듄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좋아, 좋아. 꼭 보시고요. 걔가 5번에 6번 날개인데 4번 날개처럼 보인 이유는 일단 티모시 샬라메가 너무 4번이고 근데 사실 5번 연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티모시 연기 잘해. 그래서 나는 걔가 4번 아닌 역할로 나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5번 연기도 너무 잘했는데 걔가 너무 4번이라 그런 것도 있고 그 폴이 트라이가 4야. 그리고 걔 완전 F거든요? 네. 5번 F예요. 되게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5번이야. 근데 어째 걔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이나 뭐 연인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2번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5번이 트라이 쓰는 거 상상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5번의 3은 또 잘 어울려. 5번의 3 트라이 쓰는 사람들 좀 잘 어울려. 좀 능력주의적인 5번 되게 많잖아요. 냉철하고. 근데 이제 얘는 4번이야.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애인데 6날개인 이유는 이게 날개랑 트라이의 차이를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폴 얘기를 한 건데 5번의 고착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살아남고자 하는 고착을 다루는 방식이 날개고 시스템을 그냥 원래 있는 시스템에 올라타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식의 전략을 자주 쓰면 6날개고 시스템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겠다라는 선택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으면 4날개란 말이에요. 내가 보면은 폴은 6날개예요. 애가 너무 말을 잘 들어. 굉장히 순종적이야. 물론 사날개라고 해도 결국에는 5번의 정치적 리더들은 다 여러분 뭐 왕의 아들이라서 왕이 되는 거죠. 거기다 아버지가 지도자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서 되는 거고 얘가 거기에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해. 5번이니까 내가 이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뭐 예언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또 엄마가 거기 폴 엄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 엄마 6번인데 엄마가 얘를 이제 맨날 가스라이팅해. 내가 보면은 그 엄마도 멋있다고도 말했는데 난 그 엄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들 맨날 막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엄청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걔를 지도자로 만드는 후계자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자기의 왕국을 되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걔는 그게 너무 골치가 아픈데 그 2편 안 봤잖아. 2편에서 이제 엄마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엄마한테 짜증 확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너무 착해. 내가 보면은 나 같으면 벌써 애전이가 물론 걔가 F인 것도 있지만 애전역에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만 좀 짜라 나도 생각하고 있다 엄마 그 답 정해놓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고 벌써 지랄지랄 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엄마 말을 따를 수도 있겠지. 그치만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자기 보존이야. 4번이 2차기는 해. 성보는 낮아. 근데 이게 되게 묘한 건데 5번에 6날개라서 공동체 친화적인 거랑 4번이 높아서 또 공동체를 좋아하는 거랑 되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되게 아싸고 나 되게 반항적이지만 사실 사회적 본능 높잖아. 내가 아씨 이거 내가 왕 아들이라서 왕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고민이 되게 많았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걸 하기로 해서 했으면 4번이 높으면은 좀 뭔가가 재밌어야 돼. 여기 왜냐하면은 뭐 나를 믿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뭐 이런 전략 있고 저런 전략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능력이 있잖아. 예언도 받았고 그러면은 요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야 되거든. 사회적 본능 높으면 이게 재미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뭐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엄마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럼 열심히 해야지 뭐. 그 예트라 1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5, 1, 4인 거지. 그 1 쓰니까 막 자기 책임감이 또 나 또 잘못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 쟤 차본 아니구나. 자본이고 육날개야. 일단 말 잘 듣는 애야. 어렸을 때도 왕자로 키워지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날개만 아씨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주 귀찮은데 나 이거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건 뭐 이런 게 없어 하나도 말 잘 들어 착해 6번 같아 그런데 트라이가 4야 그래서 처음에 5번에 4번 날개처럼 보였구나 내가 이걸 2편까지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나면 복잡하기만 하고 더 복잡해지면은 내가 이걸 안 가르쳐 주는데 설명이 되고 설명이 싹 돼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트라이 일 쓰는 사람들이 확실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잘 못해. 내가 볼 땐 저 정도 가지고 충분히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섣불리 말을 못 꺼내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방송도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내가 주도해서 할 거고 사실 나도 완벽하게 잘 몰라. 근데 이게 있어. 그러니까 완벽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저도 어떤 면이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 굉장히 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을 바에 난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뭘 시작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5번 제이라서 완벽하게 못할 거면 에너지 낭비인 거야. 하다가 말 거면 그냥 나한테 에너지 낭비.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뭐 4번 높고 그러니까 하다가 말면은 민폐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내가 트라이 일 쓰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상담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후퇴형 완전체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면들이 많아 아, 내 이 주제에 뭘 하겠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는 하지만 생각보다 난 시작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전 그죠? 시작을 진짜 못하는 그쵸 네.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 그때 나왔던 친구들 다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시작하기 어려운 거 당연히 있죠 다들 본업도 따로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내가 봤을 때 송민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트라이 일 쓰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할 때 자기가 해본 분야가 아니면은 해서 진짜 잘해야 되는데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완벽주의가 있는데 나는 그냥 해서 뭐 약간 기준이 낮아 보면은 쟤보단 잘하겠지 내가 완벽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하는 애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않나? 약간 아니, 근데 이 정도 나도 생각은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쉽지는 않죠 혹시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재밌었습니다 지원이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래? 얼굴 한번 비출까? 인사는 해야지 여기 오셔서 여기 가운데로 여기 앉아주세요 네 혹시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얹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더 고해상도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말이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묘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이라고 치면 조금 더 정밀 묘사할 수 있는 너무 유용하다 팔수록 깊이 있는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본 유형에 대한 확신이 있음 다음에 보는 게 맞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또 안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착을 들여다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고착을 다루는 전략이 아니고 고착 말고도 우리한테는 다른 욕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맞아. 더 얕은 전략이야.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그냥 기초편이었으니까 맛보기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트라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피드백 많이 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 반영해서 저희가 심화의 방송 한번 찍어보고 오늘 같이 자리하지 못한 희지도 와서 방송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